선생님 감사합니다. 언론의 목적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언론의 사전적 정의는 신문, 잡지, 방송 등을 통해서 뉴스나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과 논의를 전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. 즉 언론은 어디선가 생산된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과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뉴스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언론의 역할이 기능만 정리되어 있을 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역할의 정확한 목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언론은 무엇을 위한 것이 근본적인 건지 바른 가르침을 구하겠습니다. 네. 이때까지 이 사회가 무엇을 했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. 이때까지는 해본 거예요. 무엇이든지 해본 세상이다 이 말이죠.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몇십 년 동안 이제 뭘 해봤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7천 년 동안에 우리가 매몰돼 있다가 우리 태어나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오는 이 시대에 몇십 년 동안 뭘 해봤다 이 말이에요. 해봤다. 그러니까 서양에서 하는 기자도 해봤고 누가 저거 나라라고 이름도 거창하게 차린 것 같다. 우리도 이름도 지어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호를 인자 지었습니다. 우리는 국호가 인자 나왔어요. 대한민국으로. 그러니까 전부 다 이때까지 바뀌었단 말이죠. 고려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뭐 전부 다 이름이 자꾸 바뀌다가 대한민국 국호를 지금 우리가 가졌는데 이 국호는 이 지상이 끝나고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. 두 번 다시 바뀌는 일이 없다. 그래서 이 국호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. 가지고는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서양에서 하던 거를 다 해본 거죠. 우리는 안 해봤거든요. 몇천 년 동안 서양에서 하던 거를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갖고 지금 이 시대에 최고 잘 한다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봤다 이거죠. 그럼 기자도 해봤어. 사업도 해봤고 기업도 운영해봤고 결혼도 해봤어. 이런 결혼을 국제사회가 하는 결혼을 딴딴딴딴 이런 걸 해봤어. 우리 7천 년 동안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걸 해봤다 이거지. 뭐든지 우리는 해본 것이지 아직은 우리 걸 한 거는 없다. 해봤다 이거죠. 그러면 기자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. 해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. 이 해보면서 처음부터 누가 조금 이끌었더라면 이걸 해보면서 연구하면서 해봤어야 돼. 연구하면서 해보고 또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연구하면서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보고만 있는 거죠.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주관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. 연구를 했더라면 자기 주관으로 맞다 아니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답을 만들어 나갔을 겁니다. 옳고 그름과 우리가 이겨서 무엇이 질량이 빠지고 무엇을 채워야 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져갔을 텐데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자들이 나왔을 겁니다. 인류의 최고의 기자들이 나왔을 것이다.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해본 거지 아직까지는 정리된 것이 없고 자기 개인 주관의 거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지금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인터넷에 그만큼 전부 다 이게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뒤집으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시민 기자단이 돼줘야 된다. 이때까지는 정의라는 없습니다. 해본 것밖에 없지 이것이 얻은 게 맞다라는 건 안 나왔다 이 말이죠. 안 나왔는데 얻은 게 옳습니까?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잘못 묻는 것이다. 아직 답이 나온 게 없다. 우리는 해본 것이지. 해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. 후천시대가 왔어. 후기 6년. 전기는 끝났고 전기라는 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지구가 생성되고
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전기를 이때까지 성장해왔다 이 말이죠. 발전해왔다. 그렇게 진화해왔다 이렇게. 예? 전기는 진화하는 겁니다. 그럼 후기는 어떻게 되냐? 진화가 끝났다. 전기로 끝나고 진화가 끝나고 후기에는 운용하는 거다. 우리가 다 생성이 된 자체를 어떻게 빛나게 운용을 하는 주체가 되느냐. 이것이 홍익 사회가 되는 거예요.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다 자랄 때가 되면 후기가 오는 것이고 이제 홍익 인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진화가 끝났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상을 이제 진짜로 사람이 주인이 돼갖고 인본시대 사람이 운용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제 사람들로 다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이게 답이지. 우리가 무식할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꺼내놓고 답이라고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. 이제 오늘날 지금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세상을 만져나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왜? 방법을 몰라서. 사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거죠. 이제부터는 융합시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. 사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사는 방법의 1번은 뭐냐? 융합이 일어나야 된다.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자란 건 어떻게 자랐느냐? 저마다 소질을 갖추면서 자랐다. 이렇게 분리해가 자랐다 이 말이죠. 분리해가 저마다 소질을 갖추면서 자랐는데 자라고 나면 어떻게 돼? 내가 소질을 갖출 때는 내 걸 내가 갖추는 거예요. 이래갖고 다 갖추고 나니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1인 시대가 열리는 거죠. 밥도 혼밥 먹는다며. 요런 시대가 지금 열린 거죠. 혼밥 먹는.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분리되고, 형제들도 분리가 되고, 친구도 전부 다 분리가 되고, 친구인지 아닌지, 뭐 적인지 그걸 모르겠어, 지금은. 다 분리가 돼, 이래, 다. 누구든지 다 분리가 된다. 왜? 저마다 소질을 갖춰가지고 자기의 상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식에 도전하는 거를 지금 못 견뎌야 한다, 이 말이죠. 이래갖고 전부 다 개인주의로 변해요.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. 이게 융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? 이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다. 개인적으로 이 사회에 내가 내 생각을 꺼내갖고 이 사회가 먹어줄 거냐? 안 먹어준다. 왜? 내가 발전한 만큼 이 사회도 발전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회가 발전을 했는데서 지금 우리가 우수한 걸 찾고 있지. 내만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는 혼자 내놓으면 내만한 걸 내놓거든요. 전부 다 지만한 걸 내놔. 그러면 축구공처럼 차고 돌아다니면 딱 되는 기라 이게. 그렇게 지식이 깔린 게 지식이야. 이래놓으니까 전부 다 이제 막 미치는 거죠.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 우리 기자단도 혼자 뛰면 네 거를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했다는데 니는 생각했지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. 이제 앞으로 연구 버전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연구 버전으로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혼자는 연구가 안 돼요. 혼자는 네 생각이야. 둘이도 연구는 안 돼요. 이야기를 하는 거지. 세 명이 돼야 연구가 돼요. 3인 1조. 기자단도 3인 1조를 잘 맞추라는 거죠. 같이 연구하면서 작품이 나와야 돼요. 연구하면서. 연구해서 이걸 작품을 만들어가 내놔야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더 좋은 걸 찾는데 3인 1조로 연구해갖고 나오는 작품이면 이거는 받아줍니다. 세민기 융합대가 나왔거든요. 이러면 요건 받아줘요. 하지만 내 혼자 걸 내놓으면 상대가 받아주기에 약하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.
우리는 뭐 기자 공부도 안 했는데 기자 될까요? 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자 하면 기자입니다. 이름도 남 기자도 있고 있대.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우리가 시민이 기자가 돼야 돼요. 다 지식인들이거든요. 지식인들이 내가 보는 거를 내가 잡아서 내가 작품을 그리내면 기자가 되는 거예요. 기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지금 이 사회 기자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은 기자가 아니에요.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월급을 받고 직장을 구한 사람이죠. 그건 직장인이지 기자가 아니라는 거죠.